자, 그럼 오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좀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섹터별로 또 기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나오는 날은 그래도 좀 오른 날에 속하는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마음은 좀 편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많이 급 나간 날 나오면 좀 저도 마음이 불편한데 음흠.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처음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시장 급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내 시장이 마이너스 출발했잖아요. 으흠. 그러니까 아마 그 미국 선물 지수가 2% 중반 정도 하락세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네. 이게 러시아 시프트 제재 관련된 영향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네. 시프트 관련 제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영향에 대한 규모가 가늠이 당장 안 된다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은행을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일부 은행을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있을지 가늠이 사실 좀 안 된다는 게 불확실성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냥 오전 한때 이제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핵시설 두 곳에 떨어졌다는 소식 때문에 방사능 관련된 이슈가 좀 약간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느낌이 장 초반에 이야기 됐는데 이제 어쨌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대화가 여전히 이어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전 10시경에 이제 상승 전환되면서 결과가 장담하긴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채널이 가동된다 하는 것에 좀 우려를 두고 시장은 좀 반등을 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측도 뭐 강공 일변도가 가기는 쉽지 않겠죠. 뭐 루블화가 가치가 계속 폭락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ATM기 앞에서 이제 뱅크런 관련된 뭐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 사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좀 뭐 장기화돼서 반전 시위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좀 지지율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러시아가 계속 강경도로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생각했는데. 장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2시 10분경에 사실은 별로 이렇게 뉴스가 없었는데 선물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이제 장중 박스권 상단을 빡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2시 10분경에.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상승폭을 쭉쭉 올려가면서 이제 막판으로 이제 치닫고 가면서 3시 10분경 정도에는 우크라이나 사령관이 수도 키예프에서 러시아군 후퇴를 하는 듯하다라는 속보가 이제 국내에서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일단 뭐 군사 행동에 대한 단기적인 중단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뭐 철군을 하는 건지 알 수는 없고요. 네.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그 군사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류하는 듯한 철군 관련된 이슈가 이제 장 막판에 나왔었죠. 그래서 장을 끝나고 좀 보자면 사실은 종가가 오늘 가장 고가로 끝나서 모습은 상당히 그래도 좀 편안하게 끝난 것 같고요. 아, 장 종반회가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렇죠. 종가가 예. 마지막으로 제일 높았었고요. 아. 그다음에 외국인들 보면 장중에 계속적으로 팔고 있었던 모습을 봤는데 네. 장 막판에 시간 내에서 끝까지 가면 외국인들이 거래소가 965억 순매수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도 146억 순매수로 돌아섰고 선물도 397억 이렇게 순매수로 되면서 양 전부 다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종가 무렵에 확 이제 포지션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종가 무렵의 분위기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싶고요. 지금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기준금리를. 러시아가요? 예.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전격 인상을 했는데 이게 루블화 평가 절하에 대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이게 아주 나쁘게 보면 결사 항전의 의미를 가지고 러시아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작정하고 이걸 뭔가를 한 건지 이 부분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아요. 20% 올린다는 게 결사 항전이랑은 무슨 상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 그 서방 세계 경제를 제재에 대해서 네. 대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서방 세계의 제재가 대응이 되기 위해서 금을 다시 지금 러시아 정부가 새롭게 금을 다시 사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방송 때 한번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갖다 금을 많이 늘렸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에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지금 금을 다시 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앞쪽에 말씀드렸던 루라에 대한 평가 절하나 폭락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인플레 관련된 대응 목적이라면 사실은 조금은 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뒤편 그러니까 이게 뭐 서방국들의 뭐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전격적으로 이렇게 올렸다면 사실은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서 조금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 미국 시장의 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장중에 선물이 마이너스 2% 중반 후반 정도까지 빠졌던 선물이 지금 오후 한 6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1% 중반 정도까지 낙폭이 좀 줄어 있더라고요. 선물이. 네.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어떤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이 아직은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첫 술에 배부를까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뭐 회담 들어가자마자 뭐 협의하고 나온다.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뭐 극단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지난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을 좀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마 시장에 직접 또 계시니까 우리 두 분께서도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혹시 좀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뭐 어떤 얘기들이 주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워낙 증시가 싫어하는 불확실성인데 오늘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어쨌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이자를 더 많이 주더라도 외화의 유출을 막아보겠다.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 돈이 빠져나가는 걸 일단은 멈추겠다라는 뭐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오늘 화폐를 무제한 발행하겠다고 중앙은행이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양쪽을 세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나온 정책은 어쨌든 그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 금융을 제재한 게 확실히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만드는 효과는 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전쟁이 길어질지 혹은 러시아가 이제 힘들어 하니까 단축될지는 지나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이 금융 서방의 금융 제재에 대한 성격으로 화폐는 통화를 늘려놓고 금리는 올려서 일단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러시아가 됐던 뭐 다른 이슈가 됐건 증시는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될 테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움직이면은 좀 장이 일단 안정이 될 텐데 보시는 분들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보실 거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주가에 녹아 있으니까 지수 기준으로 특정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느 순간에서 직전 저점을 계속 지지하고 간다. 그러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대부분 네. 가격에 녹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상하게 가네요. 제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다른 모습으로 좀 가는 것 같은 느낌. 이거 만약에 좀 장기화되면 러시아가 꽤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맞나요? 그런가요? 아니, 아닙니까? 저는 뭐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아, 러시아도. 뭐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기관들도 특별히 뭐 어떤 새롭고 빠른 뉴스는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뉴스를 보고 대신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할 것인가, 이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이제 먼저 첨언 드리면 우리 저기 부장님께서 갖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방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방산이 이제 금요일부터 지난주부터 네. 이제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 이제 개인분이 저한테 질문 주셔가지고. 아, 전쟁을 하니까 뒤늦게 오르는 거 아니냐. 그전에는 안 하다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좀 방산이 오르는 게.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물론 전쟁이 터져서 뭔가 트리거가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런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동유럽이 지금 현재 그 근처에 다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주변에. 근데 동유럽이 K방산의 가장 큰 고객입니다. 원래. 옛날에도 크림반도 사태 때도 아. 폴란드 이런 데서 K9 자주포 발주를 많이 했어요. 가성비 좋은. 네, 그렇죠. 가성비도 네.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도 좋거든요. 네. 한국 방산 회사들이. 네. 그런 측면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전쟁이 나니까 방산도 그냥 다 때려팬 거고 근데 이제 조금 되니까 전쟁이라는 게 길어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주변의 고객들이 지금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워킹하는 거지 네네. 단순히 심리적으로 전쟁 났으니까 방산주를 사자 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 그렇게 되면 전쟁 끝난 다음에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그냥 팔면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잘 지금 그래서 좀 또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네. 조금 뭐 그렇게 좀 긴 게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방산, K방산, 김방산 씨가 지금 현재 많은 주목을 좀 받고 있다. 강방산 아니고요. 강방산 씨로 하겠습니다. 네. 중요합니까? 김방산. 아, 네네. 강 씨가 더 잘 어울리긴 하네요. 아, 예. 왠지 네. 강 씨가 어울리는 거. 아, 강방산 씨.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박은영 부장님께 네. 이어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외국인들 코스닥 수급을 잠깐 끝 마무리 무렵에 그 언급을 제가 드렸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코스닥의 외국인들 매수세
단순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사실 표를 갖고 왔는데 지금 깨져서 지금 못 올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지난 2월 25일 날 외국인 순매수가 3,453억 정도가 매수가 됐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역대 세 번째입니다. 네. 그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산 금액으로 따지면 2020년 6월 16일 날 외국인 순매수가 4,245억으로 코스닥을 제일 많이 샀고요. 2021년 2월 1일 날 3,669억 원. 그리고 이제 지난 25일이 3,453억으로 이제 세 번째로 샀고 이제 그 다음으로 쭉쭉 쭉 나와 있는 게 뭐 3,000억대에서 2,000억대 중후반 정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과거 트릭을 좀 해보면 평균적으로 1주 정도 지난 다음에 외국인이 이렇게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1주 정도 지난 뒤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2.7% 정도 코스닥 수익률이 나왔고 일주일 기준이죠. 일주일 2.7%. 기준. 예. 그리고 2주 뒤의 기준을 보면 평균적으로 평균 4.2% 시장 수익률이 나왔고 1개월 기준을 보면 5.7% 평균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모든 사태가 이게 뭐 다 다르죠. 환경이 다르고 수급 환경이나 국제 정세가 됐든 내부적인 환경이 됐든 또 지수의 어떤 위치가 됐든 다 다르긴 한데요. 외국인들이 어쨌든 코스닥을 이렇게 대규모로 샀을 때에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짧게 보면 어쨌든 수익률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는 점은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어쨌든 코스닥 쪽을 굉장히 강하게 외국인 수입이 들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러시아 사태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 실적이 타격을 얼마나 받을까 한국 경제를 좀 보자면 러시아의 GDP가 1.6조 달러 정도니까 글로벌 11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1.86조 달러이기 때문에 10위 정도니까 우리가 러시아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무역 순위는 이제 러시아가 18위, 한국은 8위 정도가 되고요. 21년 기준 뭐 한국 전체 수출 기준으로선 러시아 비중이 수출은 1.5% 그리고 수입 비중은 2.7%니까 아주 크진 않네. 사실은 뭐 당장 국내 한국 경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기업 이익이 망가지거나 이런 흐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뒷단의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자동차 섹터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려가 좀 사실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뒷단에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지표 발표나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그리고 2월 고용지표 발표 등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고용지표가 좀 잘 나와가지고 오히려 금리를 확 세게 올리는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되는 건 낫다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미국이 왜냐하면 고용률이 잘 나와서 금리 세게 때리는 게 오히려 낫다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핵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갈 것이냐의 부분이 상당히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이 러시아 사태가 터지니까 이게 테일 리스크로 더 크게 느껴지는 건데 네. 결국 이 사태도 전쟁 발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 압력이 너무 강해지면 경기에 대한 지표들이 후행하면서 경기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불안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경기 지표가 좀 잘 나오면서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공격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하반기로 보면은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네. 조금 이번 3월 초 중순까지의 변동성이 있어서 하방으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고요. 그때 기회를 좀 가지고 좀 주식을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 최근에 뭐 이번 주 초반에 코스피가 반등에 나선다고 네. 여기에 따라 들어가서 매수세로 유입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정쩡하고 좀 애매한 자리니까 지금은 조금 쉬어도 되는 자리 어느 정도 뭔가 좀 확정될 때 나쁘든 좋든 확정될 때 판단해도 네. 괜찮다.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섹터별로 한번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쪽이 좀 강세고 어떤 쪽이 좀 쉽지 않았는지. 네네. 네. 일단 뭐 강세 테마는 뭐 원전 역시나 원전. 말씀하셨고요. 네. 뭐 전력 설비, 항공기 부품, 해운, 우주 항공 산업, 그다음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2차전지 소재.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방위산업 당연히 좋았고 약세 테마는 자동차 대표주 타이어, 반도체 대표주 생산과 관련된 반도체 네. 대표주 뭐 사료, 손보, 수산 뭐 이런 것들인데요. 실제 뭐 반도체는 워낙 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온가스 공급 차질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해 한국의 대러시아 반도체 수출 규모가 7,4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전체 한국의 수출 반도체 수출 중에 0.06% 정도밖에 안 되니까 러시아로 반도체를 사실은 뭐 내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네.
팔 곳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사 관련해서 네온가스 관련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를 한 6주에서 8주 정도 재고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정상 수준이 한 4주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은 네온가스에 대한 어떤 재고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신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포스코에 의해서 이 네온가스도 국산화가 좀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하다 보면 메꿔질 것 같아서 이 장기간 유통이 중단되면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참을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웨스턴 디지털이나 기옥시아 관련된 팹에서 이제 소재 오염 물질이 있는데 이 콜린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소재가 콜린. 근데 콜린? 이게 예 콜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팹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한 3, 4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급 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마이크론하고 지금 웨스턴 디지털이 낸드 플래시 가격을 10% 인상하겠다고 지금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현물 가격 보면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반도체는 가볍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동차 섹터도 지금 오늘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까지 빠졌다가 네. 종가 무릎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한국의 기아차 현대차가 2, 3위라면서요?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 중에 완성차가 25.5% 25.5억 달러로 굉장히 제일 높고요. 자동차 부품이 15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철구조물,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이런 수준인데 2014년 크림 사태 때 한국 수출품에 타격을 받은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2014년 대비 15년의 수출액 감소율을 따지면 제일 큰 게 승용차였어요. 크림 반도 사태 때. 62%나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1년 만에. 그리고 타이어가 55%로 그다음. 그다음에 컬러 TV, 뭐 아이언 도강판, 합성수지 이런 순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도 거의 40% 가까이 1년 사이에 수출품이 굉장히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의외로 이 러시아 관련된 수출 품목 관련해서 이 자동차 섹터가 다소 조금은 반응을 조금 아까 반도체보다는 좀 더 네. 예, 조금 더 많이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좀 따져보면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로컬 업체가 그 아브토바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러시아 내 자동차 MS가 1위입니다. 22.3% 정도 갖고 맞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이제 현대차가 MS가 11.2% 기아가 12.3% 그러니까 기아가 2위고 그렇죠, 현대차가 그렇죠. 3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현대차의 21년 도매 판매 대수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매 대수의 5%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맥시멈 최대 실적 감소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약 2천억 정도 규모니까 현대차 올해 그러니까 작년 순익 대비로는 4%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주가 빠진 건 어느 정도 주가 반영됐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도매 판매 수가 러시아가 글로벌 판매의 8% 정도 수준이니까 최대 실적 감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약 2,500억 정도 규모니까 작년 기아의 순이익의 5% 수준이니까 현대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 빠진 흐름을 본다면 물론 이제 단순히 이익 빠진 것만 가지고 이제 주가가 빠진 게 다 빠졌다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나 펀더멘탈을 본다면 러시아 국면만 본다면 최근에 현대기아차 관련된 쪽은 어느 정도 선반에 이미 끝났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까지 갔다가 네. 종가의 현대차는 어쨌든 플러스 반전을 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 러시아 법인 HMMR 같은 경우가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매출 비중은 사실은 알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출하에서 현대차의 러시아 법인 HMMR이 비중하는 차지한 비중이 3.6%니까 크지 않은 거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CKD 그러니까 반조립 제품이 나가는데 이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CKD 납품이 발생하는 해외 공장에서 HMMR이 차지하는 비중이 10.5%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조금 마진 축소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러시아 가스 공급 불안 때문에 LNG선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증가를 하면 올해부터 LNG선 관련된 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올해부터 LNG선 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플러스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악재만은 아니다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비스도 오늘 플러스로 끝났어요. 네.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한 매출 비중이 1% 수준이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제가 먼저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는 워낙 뭐 개인들이 지금 많이 갖고 계신 섹터이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나 원전 같은 거 지금 들고 계신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그래도 비교적 좀 현명할 거다라고 우리 저 탁프로님이나 솔프로님 혹시 좀 짧게 좀 도움을 주신다면 원전은 원전은 사실은 관련주가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전 관련 모멘텀만으로 주식을 들고 가신다고 하면 흔들릴 때 못 견디실 겁니다. 과연 이 회사의 지금 적정 가치가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뒤에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길게 가져가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같은 어떤 반등을 활용해서 일부 비중 조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아무튼 반도체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의 지금 바닥인지 바닥인지 업인지로 보면 지금 약간 다운 사이클에 가까워요. 아주 작은 밴드에서 밴드 자체가 좁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반도체 물론 종목마다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같이 뭐 추격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점검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는 게 수익률 도움되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같이 볼 만한 포인트가 지금 사실 자동차가 수요 자체가 모자라서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수요는 너무 좋죠. 수요 자체는 좋고 주문 대수도 다 밀리고 있는데 생산이 안 결국 지금 생산에서 핵심이 반도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뭐 러시아 사태 때도 자동차가 좀 더 밀렸던 게 물론 러시아 비중이 차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도체 쪽에서 뭔가 이슈가 벌어지면 지금도 전장 부품 조달이 좀 딜레이가 돼갖고 이제 대기들이 길고 있는데 이게 더 이제 길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자동차 판매 대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반도체 쪽의 공급망 이슈가 어느서 언제 해결될 거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네온가스 수급이 풀린다던가 이제 정상화되는 반도체 쪽의 공급망이 재개될 때쯤에가 오히려 그러니까 반도체 하락의 바닥쯤이 자동차도 결국은 같이 바닥을 잡지 않을까 해서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오히려 판매 대수보다는 반도체 수급 풀리는 거를 조금 더 팔로우 하시는 게 가지고 계신 걸 혹시 더 사시더라도 그 시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은영 부장님 다른 섹터들도 깔끔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네. 뭐 오늘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좀 올랐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올랐는데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뭐 PEG라는 개념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PEG로서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 에코프로 BM 관련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게 공교롭게도 오늘만 놓고 보면 일단 상승폭으로 보면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보는데요. 이제 좀 전에 자동차 섹터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결국 반도체 관련된 수급이 어떻게 풀리냐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소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제가 언급드린 포인트가 뭐였냐면 2차 전지 쪽도 소재도 결국은 전기차 부분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이 원활해야지 뭔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소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중국향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수급에서 다소 조금 자유로운 중국향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 좀 비중이 높은 쪽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실적단이 좋고 꺾이지 않는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 프레임이나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에서 테슬라 향에 상당히 많이 이제 비중이 노출되어 있는 쪽은 결국 LNF 같은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반도체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어도 테슬라가 굉장히 잘 팔고 있으니 그 영향을 상당히 좀 비켜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동박 같은 경우도 지금은 SKC도 마찬가지고 일진 머티리얼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중국 쪽도 지금 쇼티지 계속 나고 있고요. 동박 쪽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뭐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가 구체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도 사실 좀 소재 업종 중에서는 좀 보셔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짧게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자력은 이제 아까 말씀 뭐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첨언만 잠깐 좀 드리자면 사실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면 이게 지금 신한울 1, 2호기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이제 9차 전력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미 계획에 있던 원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은 최근에 이제 다시 할 거냐 말 거냐 쟁점이 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언급은 사실 그날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원전 기조가 이게 바뀐 거냐 아니냐는 논란이 세계 많은데 실제 그 문 대통령님의 언급만 놓고 보면 탈원전에 대한 어떤 정책이 아예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쟁점이 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이슈는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보조적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이나 뭐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경우가 좀 펀더멘탈리 보자면 물론 주가는 수급이나 센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펀더멘탈로 본다면은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한전 발전량에서 원자력 비중이 42%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력 비중이 35%에 불과했고 네. 2018년은 32%였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4분기 기준 42%까지 회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원전 가동률이 한국전력이 이미 89.4%까지 굉장히 급등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서 비용 저감을 추가로 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전력 자체가 펀더멘탈리 주가가 급등할 요인이 되느냐. 이걸로 본다면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전기술이나 한전KPS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신규 원전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업 가치에 펀더멘탈리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 급등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제 후보자 두 분이 사실은 약간 스탠스가 다르잖아요. 원전에 대한 스탠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대선 결과를 좀 확인할 필요도 있다.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소형 원전 기술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유럽형이나 해외 쪽의 수출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좀 새로운 변수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5G도 좀 좋았군요. 영상 콘텐츠 또 엔터 쪽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요 회사는 좀 오늘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럴 만한 회사가 혹시 있습니까? 네, 뭐 5G 통신 장비 쪽에서는 그 MWC죠. 28일 날 이제 개최가 오늘 되겠죠. 5G 활용 관련된 그 ICT 소개 예정 소식 때문에 상승했는데 오늘 보면 그 HFR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금 관련해서 일본 쪽에서 자금 유치가 되면서 상당히 좀 새로운 어떤 매출처를 갖다 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면서 최근에 보면 네.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뭐 거의 이게 뭐랄까 양치기 소년 같은 종목이었잖아. 1년 내내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면서 주가는 빠지고 빠지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는데 HFR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보면 주가가 바닥에서 더블 정도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이나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주가가 거의 두 배 정도 바닥권에서 급등을 해줬는데 일본 쪽에 자금이 유치되면서 새로운 어떤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오늘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볼만했던 종목이었고 HFR은 이름이 HFR이군요. 예, HFR입니다. HFR입니다. 예. HFR. HFR. 아니 저 네. 제가 알던 5G 종목 중에 네. 이름이 왜냐면 제가 이제 3대장 갖고 있거든요. 네. 아, 처음 들으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네. 네. 양치기 3대장. 김민우 씨. 아, 그렇게까지 얘기입니까? 김민우 씨죠. RFHI, 다산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네. 작아가지고요. 네? 3천억대밖에 안 되니까. 어디가? 방금 얘기하네. HFR. 네. 예. 아, 작은 회사구나. 큰 회사는 아닙니다. 네. 물론 뭐 3천억이 작은 건 아닌데. 아 그렇습니까? HFR. 네. 여기도 이제 5G 뭐 하는 회사라 이거죠? 아, 그럼요. 네. 자존심 상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5G 제정은 정프로님이 제가 전문인데 네. 전혀 저의 그 리포트 안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뭐 이번에 실적만 놓고 보면 이노와이리스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솔리드 이런 종목들은 사실 4분기 실적 놓고 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아직은 시장의 신뢰를 아직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연속성이 과연 있을 것이냐. 으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한 우상향 그림이 분기 단위로 계속 나올 수 있느냐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 뭐 어쨌든 지금 일부 이제 모 증권사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상당히 이거 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 말씀으로는 한 2분기, 3분기 정도 되면 모든 5G 통신 장비주가 일단 실적단으로 봐서는 좋아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작년 한 해 너무 힘들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아지고 사도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네. 네. 확인하고 사도 되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네. PCB 회사들 주가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충분히 PCB 회사들은 숫자를 3분기 때부터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확인하고 사는 어떤 투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우리가 길목 지킨다고 하잖아요. 제가 길목 잘 지키고. 네. 선제적으로 이제 네. 들어가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길목만 지키다 보면은 좀.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길목을 제가 길목만 지키고 있는데, 사람이 안 지나다니요. 돌아가는 거죠. 하필 그 길인데. 그냥 한없이 그냥 기다려야 네. 되니까. 네. 네. 오늘 HFR은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조금 첨언 드리면 네. 오늘 NEC라는 회사가 이제 3자배 NEC. 네, NEC라는 일본의 이제 아. 네트워크 회사가 네? 3자배정 유증을 들어온 거거든요. 아. 이제 유상증자 하면 보통 자금 조달 이슈니까 빠지는 게 보통인데 네. 3자배정 같은 경우는 그 가져갈 사람을 정해놓고 이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 NEC라는 회사도 뭔가 좋게 봤기 때문에 들어왔다 해석을 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똑같은 유상증자 내에서도 3자 배정 유증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다 시장은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5G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간에 대표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공사가 활발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풀려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이제 리오프닝이 될 때가 맞습니다. 오히려 공사가 재개되는 게 있어서 네. 뭐 이런 거는 좀 관심 있고 그냥 3자 배정 유증 같은 아유, 용어들은 요참에 네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보니까 뭐 댓글 중에 뭐 아니 확인하고 사면은 수익이 적겠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대신 터지진 않습니다. 제일 아. 중요한 거는 원금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많지 않는다.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원금을 첫 번째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네. 원금을 굉장히 막 손쉽게 잃어버리는 투자가 가장 선제적으로 그 베팅하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예요, 사실은. 네, 그럴 네. 것 같으면 내가 예금했지 왜 투자하냐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얘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 수급 얘기. 아까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이제 네. 이제 종가에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네. 이제 월말이잖아요. 네. 오늘 월말인데 예전에는 월말에 정말 드레싱이 많았어요. 드레싱이라고 하면은 이제 월말에 아. 종가 관리인데 네. 이제 기관은 못 합니다. 기관은 만약에 이게 드레싱 한번 하잖아요. 바로 금감원한테 끌려가요. 근데 외국인은 여전히 합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관대한데 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한 2천억 가까이가 종가에 매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 MSCI 그때 못했던 물량인지 네. 아니면 일부 펀드, 일부 뭐 패시브 펀드에서 액티브 펀드든 해서 일부 종가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2월 말 수익률을 맞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마지막에 종가에 들어올린 종목들은요. 시간에서 분명 조정이 좀 있을 거고 네네네. 월요일 아니죠? 수요일이죠? 수요일 아침에는 조금 빠져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체크하시면서 네. 네네, 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상증자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종가 무렵에 리밸런싱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500억 정도 유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하나의 이벤트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다 생각이 네. 드네요. 자, 확실히 이렇게 세 분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 정말 풍성해지고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편성, 좋은 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여기서 그럼 보내드리고요. 다음 또 게스트 분들이 오셔야 되니까요. 네, 이 정도로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정말 좋은 회사죠.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